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나오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제조업의 본국 회귀라는 뜻인데 이건 어떤 위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리쇼어링 단어가 나온 거는 해안가에서 이제 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양이다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멕시코나 중국같이 인건비 절감 위해서 해외로 보냈던 생산 기지들을 적어도 중요한 기지 정도는 본국으로 다시 회귀시켜서 제조업을 좀 부흥하겠다는 게 리쇼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에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It is time to stop rewarding businesses that ship jobs overseas and start rewarding companies that create jobs right here in America. Send me these tax reforms and I will sign them right away. 일단 미국이 당시에는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제조업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업자들이 많이 고통을 겪는데 미국은 이제 소비 중심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서비스업이 참 그 고용을 많이 창출을 하는데 사실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이 더 많은 건 사실이죠. 미국이 그 리쇼어링에 대한 의지는 벌써 10년째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법인세를 좀 많이 깎아주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찬성 224대,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최고 35%인 현행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 뭐 리쇼어링 때문은 꼭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21%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또 들어온 기업들도 없잖아 있어요. 뭐 이 본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본국은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독일이든 간에 본국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해외 나갔던 거기 때문에 사람을 좀 고용하지 않은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많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한계점도 좀 있기도 했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벌써 2년 넘게 무역 분쟁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늘리고 있진 않지만 현재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술 패권의 이제 경쟁으로 가면서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제 생산하는 라인이 해외에 있다 보면 기술 유출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 보완의 차원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려는 코로나19의 생산 라인의 문제도 있었고요. 사실 중국에서 많이 생산 기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륙의 실수라고 뭐 흔히들 말하는 국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허용하면 안 되겠다는 게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최근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지리적인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의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됐던 게 지금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적어도 앞으로의 기술, 중요한 기술 그리고 한 나라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본국 회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가장 의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기술 강국인 독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다 비슷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리쇼어링의 반대말은 세계화였습니다. 세계화라는 건 이제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좀 생산에서 유리한 곳에다가 생산기지를 옮겨서 거기서 만든 거를 관세 없이 가지고 와서 저가에 많은 물건을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선진국의 중산층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산기지들이 다 이제 제3세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산층들을 만들어주던 제조업의 양질 일자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 자국 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요. 양질 일자리가 줄어드는 선진국들의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경쟁, 코로나19로 대표되는 한 국가의 생산 위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다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걸 더 되돌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그 정부하고 실제 그 액션을 하는 건 기업이잖아요. 정부의 이해관계하고 기업의 이해관계가 조금 아직은 좀 완전히 겹친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지금 당위성은 많이 커졌어요. 뭐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기술 보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특정 국가에다가 생산을 다 맡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 다 이해를 하는데, 당장 생산기지를 옮긴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고,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당근도 좀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서로 교집합을 좀 늘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는 이 교집합을 좀 늘리긴 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인건비로 싼 곳에 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과, 기술 보안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익이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기업들이 잘 판단하길 바라고 있어요.